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카입니다. 하이. 오늘은 여러분이 유튜브 댓글로 많이 요청해 주셨던 패스파인더 꿀팁과 제가 연습하는 게임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런 거 처음 찍으니까 말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프레이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에임을 연습을 하려면은 오셔서 벽을 보시면은, 자, 아무것도 없는 평면 벽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츠를 다 뺄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우스만 든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든 상태에서 클릭만 했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총이 상단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꺾이 나가면 올라가는 이 상탄을 머릿속에 기억을 일단 하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길게 돌고 왼쪽으로 짧게 달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반동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마우스를 들고, 방금 에임이 오른쪽에서 오른쪽 반원을 그리면서 왼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상탄이. 그러면 여기서 왼쪽 반원을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왼쪽 내리면서 오른쪽. 이렇게 거의 한 점에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파츠가 없어서 반동이 좀 심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포인트. 저거 보이시죠? 저거. 환자. 네, 여기다가 에임을 두고요. 파츠를 빼주고, 이것도. 좌우 움직여주면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 에임을 대시고, 아까랑 똑같이 상탄을 잡으면서 여기다가 200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려워요. 여기다가 200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뭐 공방에서도 어떤 상황이 오셨을 때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자신한테 편하시는 연습방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나 연습하는 방법. 스나 연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나도 똑같아. 일단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저 움직이는 판자 보이시죠, 현재? 이 판자가 움직이는 경로가 있고 내 총알이 날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예측해서 써야 되는데, 스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탄도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사체다 이 말이야. 총알이 투사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저는 이 적이 움직이는 속도를 예측해서 미리 앞에 에임을 두고 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일단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세요. 여기 멈추죠. 그럼 또 반대로 가서 똑같이 따라가고. 이 속도가 일정한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 스카투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는 롱보를 많이 쓰긴 했는데, 오히려 롱보를 연습을 하면서 스카투를 더잘 쓰게 된것 같아요. 스카투는 똑같아요. 앞에 대고, 이게 맞을랑 말랑한 거리에서, 맞을랑 말랑한 거리 계속 쏴봐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저게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한 속도로 따라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이죠? 포인트 보이죠? 자, 중앙에 대고 한 발 쏠게요. 마우스 든 상태로. 자, 보시면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에임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이제 비슷한 위치에 다시 포인트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패턴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땅 쏘고 내가 한 발 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그 타이밍 있죠. 땅, 탁, 땅, 탁, 땅, 탁. 약간 이 타이밍 이거를 기억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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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쏴주시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이 점에 모든 총알이 박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라가면서 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움직이는 속도와 타이밍만 맞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 포인트를 계속 쏠 수 있어. 스카우트 더블탭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더블탭 안 씁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더블탭을 꼈을 때 이렇게 순간 DPS는 높지만 에임은 확실히 크게 상탄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상대가 이렇게 더미가 아니고 움직이는 상대라고 쳤을 때 이 빨리 튀는 상탄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엄청 높이 상탄이 튀잖아. 근데 이걸 빠르게 아래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상대가 바로 앞에 있을 때도 가끔 사베르 끼고 앞에다 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쏘는 경우가 많은데 스카우트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만 비트를 쏘고 내려오는 그 타이밍 있죠. 이때 쏘면 무조건 맞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은 솔직히 그거 못 기다리잖아. 바로바로 쏴야 되잖아. 근데 더블탭을 끼고 있으면 그 상탄을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순간 DPS는 세지만 빗나갈 확률도 높고 그 반동 잡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냥 더블탭을 안 쓰고 싱글로 쏘면은 똑같이 내려주면 돼요. 그냥 내가 이거를 내리면서 쏘잖아요. 이 반동이 스카우트도 반동이 따로 있어요. 내리면서 쏘면은 내가 이 마우스를 존나 강클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찍을 수 있어. 이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탭 쓰시는 거 비추천입니다. 솔직히 더블탭으로 잡을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스카우트 따라가는 에임 연습하고 비트만 잘 쪼갤 수 있으시면 더블탭이 없는 게 더 나아요. 더블탭 있는 사람이랑 더블탭 없는 스카우트랑 싸웠을 때도 솔직히 비슷한 티어 때면은 더블탭 안 쓰고 싱글로 다 맞춘 사람이 이깁니다. 일단 풍선만 예로 먼저 드리자면은 자, 여기다 그래플 하나 깔아줄게요. 그래플이 수직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제 여기서 타면서 경기다 조준을 하시고 내려주면서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선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풍선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타면서 앞에 저기 있잖아요? 내려가면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네. 살로 양정이 껴달라고요? 아이 총구하염 가릴라고 한건데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진짜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 여기 저기 있어. 얘가 날 쏠 것 같아. 내려가. 점프해. 점프하면서도 물론 지금은 매우 빠르지만 연습을 하시면은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지프라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장 왼쪽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프라인 타는 곳이 있는데 올라가셔서 자 여기 세 마리의 더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앙 더미로 일단 연습을 해요. 근데 이 사이드에 있는 더미들은 제가 움직이는 이 지프라인으로 타고 가는 움직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이거 두 개고 일단은 중앙이 제일 쉽습니다. 무단하게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쏘면 되거든.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익숙해지셔가지고 잘 쏜다 싶으실 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한번 줄 타면서 두 마리의 더미를 잡을 수 있대요. 이 지프라인이 이제 좀 심화 과정 5급인데 지프라인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요. 이게 뭐가 어렵냐? 보고 내가 위에서 아래를 쏘는 상황에서 내 몸이 위로 이동을 하면서 에임이 같이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똑같은 속도로 에임을 따라가야 하지만 내가 또 몸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 올라가는 에임을 잡기 위해서 또 내려줘야 돼. 오등하면서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엄청 고급 심한데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맞추시는 걸 다 연습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로 넘어가셔서 똑같이 연습을 해줍니다. 확실히 방금과 비교하면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 감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대충 감으로 던지기 때문에 위폭을 많이 연습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쉬운 거 이렇게 뭐 원패를 끼고 상대가 이쪽에 있을 때 이 적이 나한테 푸시를 해올 거잖아. 나한테 붙을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폭을 여기다가 깔게요. 여기 자, 이 방향에서 위로 딱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꺾어줘. 이 정도. 아크스타 공격. 정확히 여기 꽂혔죠. 자, 이번에는 더미 한번 꽂아볼게요. 아크스타 투척. 아크스타 공격. 정확히 거기한테 꽂혔죠. 이 감을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던지고 싶은 곳과 내가 던지고 싶은 곳의 거리를 각도를 계산을 했을 때 정확히 거기에 떨어지나.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좋은 기술인 게 내가 만약에 피가 없을 때 상대가 나한테 푸시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위폭으로 여기다 하나 까놓은 다음에 상대가 붙잖아요? 상대가 앞에 폭이 떨어지면은 얘는 이제 무빙이 엄청 단순하대요. 무조건 한쪽으로 무빙을 쳐야 돼. 이 폭을 피하려면. 그럼 그때 바로 에임 트래킹 가지고 잡는 겁니다. 이 위폭 하는 법도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번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른 영상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번역을 어떻게 하냐. 일단 번역의 기본 정의는 내 몸이 땅에 착지되지 않는 판정을 주는 거예요. 그 착지되지 않는 판정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모든 버니업을 할때 앞으로 가는 버니업을 할때 W키를 안 누르고요. 뒤로 가는 버니업을 할때 S키를 안 누릅니다. W키랑 S키 없이 앞으로 하고 뒤로 갈 수 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버니업이 되냐 안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딩 점프를 해주고 더블킬을 뗀 상태에서 점프를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에 착지되는 판정이었고 앞으로 쭉 나가져요. 저는 지금 더블킬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버니압의 기본 정의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버니압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실 설정이 세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설정상에 가셔서 마우스 키보드 그래서 여기 점프키 있죠? 점프키 옆에 마우스를 해주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든가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적용하고 나가면은 자 이제 마우스 휠을 돌렸을 때 점프가 됩니다. 캐릭터가 자 점프가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아까랑 똑같이 슬라이딩 달리다가 슬라이딩 점프하고 더블킬을 떼주고 마우스 휠만 계속 돌려요. 컨트롤을 누르는 상태에서 진짜 지금 키보드에 컨트롤만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슬라이딩 점프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계속 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버니압 기본 버니압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죠? 더블키를 누르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제 이 기본 버니압에서 약간 이제 좌우로 이동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가고 있는 와중에 슬라이딩 점프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가고 있는 와중에 A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D, A, D. D키를 누르면 마우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A키를 누르면 마우스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A키는 왼쪽, D키는 오른쪽. 슬라이딩 점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키, A키, D키, A키, D키, A키 왼쪽, D키 오른쪽.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방향 전환을 연습을 하신 거예요, 버니압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점프, A키, D키. A, D, D, D 왼쪽 오른쪽 자 자기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백버니압을 할 거예요. 백버니압이 뭐냐 뒤로 하는 버니압입니다. 방식은 지금과 똑같아요. 다만 A키를 누를 때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D키를 누를 때 마우스가 왼쪽으로 가요. 이것만 바뀝니다. A키가 오른쪽, D키가 왼쪽. 왜 이렇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점프, 버니압하고 있는 와중에서 예, 다시 한번 백버니압 바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점프, 버니압하고 있는 와중에서 M 돌려주고 뒤로 하면서 A 누르면 오른쪽, D 누르면 왼쪽.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가는 슬라이딩 점프, 번역하고 있는 와중에 뭐 A키든 D키든 누르면서 화면 돌려주고 자, 뒤로 하는 번역 지금 이게 여기 걸려가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딩 점프 자, A키를 누르면 오른쪽, D키를 누르면 왼쪽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유남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점프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고 D키를 누르면 마우스는 왼쪽 A키를 누르면 마우스는 오른쪽 이렇게 방향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신기하죠? 처음 하시면 많이 어려워하실 건데 연습하시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자, 백버니아까지 이제 마스터를 했으면은 자, 다음은 뭐하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저한테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거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
그래프를 멀리 나가는 거 알려주세요. 패스파인더, 그래프라는 뭐, 짧게 그래프를 높게, 아니면은, 뭐, 높은 거한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패스파인더 그래프에 반동 주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에임에 노란 점이 있고, 아래로 내렸을 때 파란 점으로 바뀌잖아요? 에임 중앙을 보시면은, 노란 점에서 내리면 파란 점으로 바뀌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 내가 패스파인더 Q 그래프를 썼을 때, 땅에 꽂히는가 안 꽂히는가,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꽂히는가 안 꽂히는가를 말해주는 센서예요. 노란색이면 안 꽂히는 상태고요. 파란색이면 꽂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풀이 빨리 돌려야 되는데. 자, 현재 노란색 입장에서 가장 멀리 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멀리 가는 법. 노란색에서 아래로 살짝 내리세요. 계속 천천히 내리세요.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파란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려. 노란색 바뀌었죠?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가면서, 이게, 파란색에서 살짝 올리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Q를 눌러요. 그러면 땅에 꽂혀요. 분명 노란색으로 뜨지만, 내가 앞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땅에 꽂힙니다. 자, 옐로우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살짝 앞으로 옮겨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Q를 누르고 꽂히는 순간에 점프. 슬라이딩까지. 이게 가장 멀리 날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내가 더 멀리 날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버니업 할 때랑 똑같아요. 마우스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봐봐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하고 한 45도 각도, 한 30도, 40도 각도로 꺾고 D키를 누르면서 반동을 주다가 내가 어느 정도 왔으면은 다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렸던 거를 앞으로 돌아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A키를 누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꺾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A키 누르면서 왼쪽으로. 이게 그, 패스파인더 그래프를 꽂았을 때 내가 앞으로 가는 속도랑 내가 D키랑 뭐 마우스를 돌리면서 가는 그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랑 가는 속도,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타고 가면서 나를 끌어들이는 속도까지. 총 이제 세 가지를 넣는 거죠.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내가 반발력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더 넓게 도는 거예요. 점프, 돌아서, 왼쪽. 빠르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돌아서 빨리 가는 방법이랑 높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높게 가서 떨어지면은, 높게 가서 땅에 떨어지면은 슬라이딩을 못해요. 그, 낙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패스파인더 멀리 날아가 방법은 이렇게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약간 상대가 앞에 붙어 있는 상황, 상대가 앞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뭐 위에서 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역전을 하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냐?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짧게 높게 그래프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그뭐 상대가 위에 있어, 상대가 막 위에 있어 지금, 위에 적이 있어, 태키가 위에 있으면은. 하다가 저기 있죠. 내가 근데 올라가서 싸우고 싶어. 그러면은 꽂고 그래프를 꽂은 상태에서 D키를 누르면서 에임 오른쪽으로 했다가 똑같이 A키를 누르면서 에임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쓱쓱 D키 오른쪽, A키 왼쪽. 자, 보여드릴게요. 꽂은 상태에서 점프, D키 오른쪽, 왼쪽. 꽂은 상태에서 D키. 내가 상대 머리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여기서도 벽이 있었을 때, 자, 벽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 적이 있어. 근데 내가 깜짝 놀라게 해서 죽이고 싶어, 얘를.
내가 뒤로 넘어가 죽이고 싶죠. 꽂고 똑같이 이번에는 꽂고 S키를 눌러줄 거예요. 꽂고 S키. 자, 다시 한번 꽂고 이제 점프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S키를 눌러줘요. 자, 지금 점프를 늦게 눌렀죠. 에펙이 되면 모두가 아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앞에 막 저기 두 명 있어. 그러니까 따빠뜨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언팸을 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막 앞을 막 가는데 앞에 막 적이 두 명이 나와. 적이 두 명이 있어. 그러면은 가다가 오씨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넘어가면서 중간에서 Q를 한번 더 눌러서 중간에서 이제 공중에서 그래플 끊어지면은 더 멀리 갑니다. 여기서도 적이랑 싸우다가 싸우는데 내가 피가 많이 빠졌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서 뒤치기. 뭐 싸우다가 이렇게 싸우다가 적이 날 봐. 그럼 땅에 꽂고 S키 SD. 그러니까 S만 눌러도 되고요, S랑 D를 같이 누르면서 마우스를 이동해줘도 더 멀리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키나 D키 하면서 마우스를 더 돌리면 조금 더 멀리 가긴 해. 근데 그냥 땅에 꽂고 S키만 눌러도 갑니다. 꽂고 S키 누르고 뒤로 가다가 내가 중간 어느정도 위로 올라갈 때는 다시 W키 누르면서 Q를 다시 한번 누르면서 공중에서 끊어주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Understand? 자, 이거는 많이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 강의 영상 찍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잘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테 잘 설명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유바. We'll be right back.